그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눈물, 콧물 다 빼시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과정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더욱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참 사실은 저그 가득도라고 하는 지역이 시족 공동체 마을이거든요. 지금도 가족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손분들이 다와 계세요. 다 친척이에요. 족보가 파악이 잘안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는 사이긴 한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섬이 어떤 곳이냐면 떠나간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들어온 사람이 없고 나가기만 한 사람들이 있는. 전 몰랐죠. 대부분 이제 도시 사람들은 섬을 생각하면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텃세 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 텃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 제가 가니까 섬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정을 안 주는.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갈 사람.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면 반겨줘야 되는데, 교회 나온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요. 되게 당황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성김이 없고 환영이 없냐. 심지어는 그때 전도 축제를 해서 새로운 분들 모시고 오면, 새로운 분들을 먼저 태워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비켜라고 그러고는 본인들이 타고 내려갔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죠. 아니, 그래서 왜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선교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원주민들이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주민들이 외부 사람이 왔는데 환영한 걸본적 있냐고.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딱 노려보고 있지. 왔는데 웰컴하는 원주민이 누가 있냐고. 근데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떠나갔으니까. 떠나가니까 상처가 있죠. 누가 와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또갈 거니까. 여기 살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잠깐 왔다가 뭐 쉬러 왔든지 그렇게 왔지. 또갈 거니까. 그럼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죠. 제가 중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인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중간에 있는데 딱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끼어 있는 남편 같은 거예요. 이쪽 편 들었다가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선교사만 챙긴다. 제가 또 이렇게 했더니 지역교회 목사가 그렇지. 이게 딱 중간에 그 싸움 말리는 아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느낌이 확.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 될수 있었던 게 선교사님들이 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몇번 그렇게 하시니까, 아, 이분들은 가실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자기 아픔을 얘기했어요. 그래요. 자기는 여기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중등부 부장을 했대요. 왜냐하면 교역자도 온다고 하더니 다시 안 오고, 교인도 온다고 하더니 다시 안 오고, 오죽했으면 학생이 부장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이 뭐였냐면,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걸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텃세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해가 텃세가 되셨겠네. 아니구나. 그리고는 되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서로 하나 되는,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부부가 결혼해서 오래 살면서 하나 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사람 만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동물들하고 자연하고 만났을 때 주는 감동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은 서로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네요. 닭을 키우다 보면요, 암탉들이 모이를 먹으면요, 숫닭이 힘센 숫닭이 모이를 뺏어 먹지 않고요, 밖에서 암탉들을 지키고 있어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미나리를 심으면 또 부추를 심으면 겨울 되면 죽은 것 같잖아요. 따뜻해지면요,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모든 걸또다 내어준다니까요. 그리고 병아리를 부화를 하면요, 21일 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천하장사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안에서 부리를 가지고
이제 그 하얀 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막까지 다 깨고 나오는데 그 막을 못 깨면요 의미가 밖에서 또 깨집니다. 그 자연 부활을 아니고 우리 부화기에서 부활을 하면요 주인인 내가 엄마의 노릇을 또 해야만 되는 거죠. 그 하얀 막이 좋은 거지만 그 순간에 깨고 나오지 못하면요 그것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만나면 또 사람 만나는 이상으로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특별한 만남 웃고 울고 다 그래서 이놈들이 참 좋구나. 이 동물들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 생명들을 살려주는 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맞아, 맞아. 사람보다 더 자연이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